쾌감. 아, 아씨, 이거 참. 정말.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갤럭시 S20 플러스의 지난번 케이스 리뷰에 이어서 보호필름들도 많이 구매들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초기에 붙여져 있던 필름이긴 한데 지문인식도 잘 되고 마음에 들긴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보호필름을 떼어낸 다음에 협찬 받은 거 없이 제 사비로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리뷰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가격대도 조금 어느 정도 나가는 그런 필름들을 여러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여보고 붙이는 난이도가 어떠한지, 붙였을 때 화면을 덮는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지문인식을 한 20번 정도 연달아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인식률을 보여주는지, 필름에 따라서도 초음파 지문인식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S20 플러스용 필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을 구매해봤는데요. ESR 리퀴드 스킨, 네고 퓨어 글래스, 슈피겐의 네오 플렉스, 이노스킨 필름, 스코코 캐스핏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닌케의 듀얼 리지 윙 스크린 프로텍터 제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종을 제가 구매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필름을 잘 붙이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름을 붙이기 전에 핸드폰 액정 클리너로 화면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요. 샤오미 가습기와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바로 주변에 켜놓고 가습기로 좀 어느 정도 가습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로 먼지를 좀 빨아들여서 최대한 액정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조명만으로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먼지를 보기는 힘드니까 지난번에 리뷰한 제품이긴 한데 이 휴대용 모니터 라이트바를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화면에 먼지가 붙은 건 없는지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 갤럭시 자체 기본 필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초기에 붙어있던 기본 필름의 경우에는요, 화면을 다 덮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화면보다 약간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웠다 빼도 필름이 들뜨거나 이런 현상도 없고, 지문인식의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9번, 20번으로 거의 100%의 확률을 보여주고요. 기본 필름이 워낙 지문인식도 잘 되고 케이스를 뺐다 껴도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 기본 필름 외에도 다른 필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기본 필름을 눈물을 머금고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기본 보호 필름 정말 고마웠고 이제 깨끗한 곳으로 보내주도록 할게. 나의 개기름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할게. 수고했어. 기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편이었네요. 보호 자체는 안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잘 떼어낸 것 같고요. 떼어내고 보니까 그래도 속이 시원하긴 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링케의 듀얼 이지 윙 제품부터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설명서도 나와 있고요. 이건 링케 제품에는 스크린 렌즈 클리닝 와이프 물티슈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부착했을 때 기포를 제거해주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용으로 된 클리너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름은 두 장이 들어있고요. 몇 번부터 떼라고 이렇게 1, 2, 3, 4 숫자가 적혀져 있고 기존에 제가 쓰던 필름에 비해서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러면은 링케 제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깨끗하게 닦아줄 거고요. 기본 와이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이용해서 뿌려준 다음에 방금 필름을 떼어내서 깨끗하긴 하지만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번을 아랫면부터 붙여줘야 되겠네요. 자, 붙였고요. 자, 살살 떼면서 안 맞지? 조금 위아래가 많이 공간이 남네요. 케이스 때문에 화면 들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은 다 붙여도 이렇게 상하가 조금 많이 공간이 남아요. 뭐 어차피 이 부분은 케이스를 덮으면은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뜸 현상이 완화돼서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불을 제거한 다음에 이 쾌감.
깨끗하게 탁 붙은 것 같은데요. 거의 완벽하게 붙었고요. 2번, 2번을 재고. 자, 아이고. 어느 게 2번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4번이 먼저 제거됐는데 일단 한번 떼볼게요. 4번도 이게 보호필름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안 맞는데 순서가. 아씨, 어느 게 보호필름인지 알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필름인 것 같은데. 순서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그때 먼지가 없는 동안에 떼서 붙이라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잘못했구나. 아, 제가 이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여분으로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깝지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일단은 1번을 제거를 하고 먼지 들어갔다. 일단은 탭 2번을 들어올려서. 뭐야 이거, 씨. 이게 안 되는데? 뭐 붙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2번을 들어올리면 4번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2번을 이렇게 들어올렸어.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 2번을 들어올렸는데 4번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라는 뜻이겠죠? 아이씨, 이거 참. 난이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기존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려서. 여기서. 옆에까지도 붙이란 말이야, 이거? 아니, 그러면 옆면을 좀 맞추라는 얘기를 해주든가. 이거 봐요. 옆면을 처음부터 맞췄어야 되는데 그럼 구멍이 또 안 맞잖아요. 처음에 뭐 옆면을 맞춰달라 뭐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부착을 하고요. 처음부터 옆면을 맞췄어야 하는데 이 구멍도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한 4개 반? 4개 반 정도로 하죠. 카메라 부분, 펀치홀 부분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옆면도 맞춰가면서 다 맞춰줘야 되니까 차라리 옆면은 그냥 어차피 케이스 씌우니까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아래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붙인 거 치고는 나름 깨끗하게 붙긴 붙었어요. 이런 지문 남은 거 빼고는 다소 좀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도 벌써 부착만 했는데도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아가지고 기름때가 좀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문인식 정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다섯 번, 열 아홉 번, 스무 번. 지문인식률은 기본 필름과 같이 거의 100%의 지문인식률을 보여주고요. 아쉬운 점은 좀 부착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소 이런 지문이라든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몇 번 붙여보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초급자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필름 재질이라든지 이런 건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하고 괜찮긴 한데 아깝지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코 필름 붙여볼까요? 케이스핏 액정이라는 제품인 거 보니까 케이스를 착용하더라도 들뜨지 않는 그런 제품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보호필름 두 장이 들어있는데 밀대 하나 들어있고요. 먼지 제거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클리닝 티슈도 두 장이 들어있고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카메라가 이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딱 붙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전원을 켜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맞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붙인 다음에 상단을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이니까 부착을 한 다음에 아랫부분을 떼어내야 되겠죠? 그 전에도 한 번 또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2번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떼어내고 아차.
가래면을 쓱 밀어주면서 부착을 하는 방향으로. 자, 제발. 오, 잘 된 것 같아요. 파란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덮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 이름 자체가 케이스핏이다 보니까 화면보다는 작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부착 난이도는 5개 중에 3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링케 제품보다는 약간 딱딱한 재질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강화유리처럼 엄청 뭐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한 강도인 것 같아요. 화면을 다 덮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워도 뭔가 떨어져 나간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 하고 지문인식 20번 정도 테스트를 해서 인식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아홉, 스물. 이 정도면은 그 S20 시리즈에서 초음파 지문인식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S20 5G 제품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보호필름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필름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S20 플러스 모델의 지문 인식률이 워낙 개선이 돼서 놀랍네요. 난이도는 3이고 덮는 면적은 얼마 없긴 하지만 이 정도면 케이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링케 제품이 너무 워낙 폭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무지갯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얀 배경이 있으면은 무지개빛으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화면이 좀 선명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엄청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눈에 띄진 않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스코코 보호 필름은 이 정도로 리뷰를 하고, 필름이 6개나 되기 때문에 3개 3개로 나눠서 편으로 나눠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링케, 스코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유리 필름인 네고 퓨어 글래스 제품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픽앤네오 플렉스, ESR 리퀴드 스킨, 이노스킨 케이스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2편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네고 퓨어 글래스 케이스를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mm로 구매를 했고요. 자, 위조 방지 바코드 뭐 이런 게 있고 안쪽에 부착 방법 순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뜯어보면 융, 그다음에 알코솜, 그리고 먼지 제거용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고요. 필름이 들어있죠. 필름은 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저 방금 뜯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깨져 있으면 어떡하죠? 벌써부터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잘 깨지는 거면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이런 종이 케이스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무슨 테두리에 이렇게 보호막이라도 해가지고 배송 오는 과정에서는 이게 깨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품 기대하고 샀는데 오늘은 이거는 리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게 배송 중에 벌써 이렇게 깨져서 오는 제품인데 착용을 하면은 뭐 얼마나 더 잘 깨지겠습니까? 리뷰가 좀 많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유리 조각도 좀 손에 묻어나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든지 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번 리뷰에서는 제외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것까지 부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착도 해보기 전에 깨져서 왔기 때문에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조차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충격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긴 한데 강화유리 필름도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 아쉽고요. 오늘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됐네요. 모르겠어요. 좋은 제품일 수도 있었을 텐데 대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이 제품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링케 제품이랑 스코코 보호필름 그리고 네고 제품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영상에 부착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케이스가 깨져서 온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아니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